자, 그래서 여기 맞출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요,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맞춥니다. 요거는 제가 봐서 상품을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그냥 없이 가볼게요. 없이 시작. 자, 간단히 처음엔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아, 여기 요 라인만 그렸는데 이래서 어려운 거야. 사람이 많으면 어려워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아, 너무 쉽다. 이거는 좀 길게 쳐야겠다. 길게. 아, 보이네? 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아, 이게 아닌데? 아, 더 잘생겨진 옹냥인데. 아, 내가 너무 늦게 걸린다.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빨리 할게요, 빨리. 내가 너무 느리게 걸려.
아, 모델 철면 수심. 아,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자, 글자수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자수. 글자수 알려줄게요. 글자수. 왼쪽에 글자수. 일곱 글자. 자,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두껍다. 주원리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7글자. 아, 희망을 본 주호민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라운드 때 제가 상품을 걸고 하겠습니다. 자, 뭐 할까? 아홉 글자요. 용삼띠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9글자. 아, 게임이 슈트버스 김도. 야, 이걸 맞춰버리네요. 야, 어떻게 맞추는 거야? 아니, 상품 줘야 돼요. 그쵸? 이거 상품 줘야 돼. 이거 15개 끝나고 다음엔 상품 걸고 할게요. 요건 난이도가 상품을 좀 드려야 되는 난이도. 요거는 연습게임이니까. 이게 알아보기. 지금 알아보기. 자, 야, 오른쪽에는 제가 자료 사진을 좀 띄워놔야겠다. 쉽게 할까요? 쉽게 하겠습니다. 쉽게. 7글자.
아, 너무 쉽다. 이게 쉬우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고민을 하게 돼. 쉬우면. 자, 이거. 다른 거. 8개. 아씨 잘못했네 손을. 아! 어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다른 거. 아홉 글자예요? 아 죄송. 11개. 아, 옆모습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 시간이 좀 걸리네. 자, 그럼 다른 거. 자. 아, 이게 너무 기.. 이게 너무 불편해. 마우스가 안 먹어. 아, 맞추네요? 이거 껍데기 벗겨야겠다. 아, 어쩐지 안 그려지더라.
다음 거. 인물만 내지 말고 다른 거 알겠어요. 그 주변 정 지식 없어도 되는 거 할게요. 그래, 그게 낫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열한 글자 글자 수는 왼쪽에 써놔요 제가 열한 글자 이렇게 열한 글자 이걸 맞췄네? 자, 다음 12개 아, 달팽이와 사랑에 빠진 침착맨.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거지?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이게 집단지성. 지금 6,000분 정도 계시니까 이거 맞춰요. 맞출 사람은 맞춰. 그러니까 어휘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 뭐 사랑에 빠진 침착맨, 달팽이를 좋아하는 침착맨, 뭐 달팽이를 뭐 어? 들고 있는 침착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거를 6,000명의 집단 지성은 뚫어낸다. 거기다 6,000명 중에 또 집 다 채팅을 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그리고 내 패턴이 있어. 뭐뭐한 뭐뭐뭐 뭐뭐뭐 뭐뭐한 뭐뭐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분석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 아래 글자 수 다 나와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니 너무 쉬운데? 요거는 아래 여기 글씨가 있는 건가? 아니지 라운드지. 다섯 글자 vs 다섯 글자 vs도 적어야 돼요. 아, 몸짱 침착맨인데 몸꽝 침착맨인데 몸꽝이란 단어 잘 모르시나봐요. 6천명의 집단지성도 몸꽝이란 단어는 모르나? 너무 늦게 그려줬어, 그치? 자, 좀 어려운 거 말고 이게 진짜 어렵다. 근데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나올 것 같아. 진짜로. 아홉 글자. 이거 어렵다. 아, 침착맨이 아니 황금알은 아니, 닭창맨이었어요. 아, 이렇게. 마지막. 아, 욕은 하지 마시고 왜 욕을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맞춘 게 더 신기하죠. 아 근데 맞출 수 있어. 충분히 맞출 수 있어. 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 비둘기 암시하는 군은 왜 그랬냐고? 군은 글자 수예요. 글자 수. 왼쪽 글자 수. 슬로우 시간 줄이면 안 돼. 인지 못할 수도 있어. 시스템. 자 마지막은 간단한 거 할게. 간단한 거. 실험적인 과자. 글자수 안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거.
다시. 아! 정답! 정답 게임! 자, 이렇게 라운드 순위가 이렇게 되고. 뭘 개혁자! 맞춘 사람 있는데 어떻게 개혁자? 맞춘 사람 있는데. 그럼 맞춘 사람이 개혁자? 이제부터 상금 걸고 할게요. 상금 걸고. 뭐 드리냐면은 밥이 왔네? 재밌죠? 밥 먹고 갈게요. 자,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열문항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여러분들이 맞추는 겁니다. 맞추신 분께는 제가 따로 쪽지를 통해서 침버거 쏘도록 하겠습니다. 침버거. 그리고 특별한 옵션 10라운드를 전체 다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맞추게 되면, 한 번이라도 못 맞추는 경우가 없으면 구독권 50장 가겠습니다. 구독권 50장 랜덤으로. 시간은 90초가 한계네요. 더 드리고 싶은데 1분 30초 만에 맞춰야 돼요. 저도 최대한 빨리 그릴게요. 자, 연습게임 한번 보여줄게요. 연습게임 자, 합니다. 30초입니다. 슬로우 30초. 자, 그러면 여기다 글씨를 쓸 거예요. 세 글자. 이렇게 맞추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쉽죠? 쉬워요. 대단한 평론가님이 맞췄고, 평론가님이 맞췄고, 뭐 이런 식이야. 이거는 상품이 없어요. 그냥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자, 뭐 여기서 더 그럼 좀 더 하죠. 자, 다섯 글자. 하나노징어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노징어 그리고 자, 쉽죠. 형용사도 들어가죠. 여덟 글자. 화난 오징어 같다 않고 억지가 아니야. 왜냐, 맞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쵸? 맞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화난 오징어 같다 않고.
이렇게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야. 하나는 오징어 땅콩일 수도 있고 하나는 오징어 와 땅콩일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 채팅창에 8,000분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요 정도 디테일은 다 집단지성으로 밀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이거 맞춰.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 포인트는 내가 좀 빨리 그려야 돼. 그 대신 오케이 마지막 아 두 개 남았네요. 자 이거 이런 것도 예시로 뭐 하면 좋겠네요. 여덟 글자 8글자 맞춘다는 거야. 이렇게 해도 오징어 개편에 해도 맞춘다. 뭐 때리는 뭐 이렇게 하지만 오징어 때리는 땅콩 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한다. 그리고 참고로 띄어쓰기는 없습니다. 띄어쓰기 없어요. 아 쉽지 않다. 슬로 쉽지 않다. 자 마지막 몸풀기 자 7 오징어 철면수씨 눈이 위로만 가도 철면수씨 된다는 거 그 본 거죠. 캐치를 한 거죠. 이게 관찰력이죠. 이게 관찰력. 자, 아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 게임 갈 거예요. 본 게임. 자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이거 구독자 장사에서 어? 돈 버는 거랑 상품 뿌려서 돈 나가는 거랑 뭐가 더 그거 하겠어요. 자 갑니다. 이거 진짜 어려울 텐데 나 이제 본 게임은 그냥 대충 안 해요. 저는 본 게임은 대충 안 해. 8글자입니다. 8글자. 코코넛님, 오케이. 코코코넛님. 적어놔야겠다. 코코코넛. 쪽지로 알려드릴게요. 쪽지로. 자, 다음 보겠습니다.
트위트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렵게 되지? 아 도영 왔어요? 도영 그럼 도영 특집 갈게요. 도영 특집 하나 가겠습니다. 다섯 글자 쉽다. 다섯 글자 쉽다. 시유 김도 아 이거 어떻게 맞췄지? 전혀 시유 김도 같지 않은데 어떻게 맞췄지? 에노기다님 침버거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도 못 맞추는데 그쵸? 일곱 글자입니다. 일곱 글자. 아씨. 아 A4이 된 김도 하... 8번 이렇게 안 돼요. 8볼이라고 해야 돼. 8볼. 자, 브루클린 구건지 침버거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을 너무 늦게 그렸다고 하시는데 결국 맞춘 사람이 나왔습니다. 못 맞췄을 경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맞췄다면은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이다. 자, 그 다음 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어려울 텐데. 일곱 글자, 일곱 글자입니다. 일곱 글자. 아, 구독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있었죠? 아, 나는 끼리코 덤보였어요. 아, 이러면은 여러분들 구독권 50장은 제가 드릴 수가 없네. 아니, 이거 맞출 수 있어. 충분히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맞춘 거잖아. 아니,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뭐 억지야. 내가 20초까지 낮춰드렸잖아요. 20초. 아, 욕하지 마시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50장은 물 건너 갔지만, 하지만 맞추신 분께는 침버거가 증정이 됩니다. 자, 끼리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풀어 이제 알겠어요. 예. 아, 이거 그냥 알아서 쉽게 하나 쉽게 갈게요. 쉽게. 10자, 10글자. 구독하셔야 돼. 10글자, 10글자. 쉽게 갈게요. 10글자, 10글자. 아, 이거 몰라요, 이거? 아, 김호민이 맞췄어요. 원펀맨 개패는 진해 장로. 아, 이걸 왜못 맞춰, 여러분들. 개 쉬운데. 원펀맨 개패잖아요. 진해 장로가. 김호민님. 아, 맞춘 사람이 있잖아. 진해 장로, 몰라? 어? 용급 괴인. 여그 괴인 있잖아요. 쉽잖아. 딱 봐도 진해 장로의 원펀맨인데.
8글자 하겠습니다. 8글자. 이거 쉬워요. 8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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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 카카로 트라이앵글이에요. 이거 맞췄네요. 카카로 트라이앵글. 자, 파란 호두님. 카카로 트라이앵글 왜 못 맞춰 이거? 못 맞추겠어요? 아, 못 맞춰?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원펀맨, 특정 컨텐츠에 나오는 거 좀 모른다고요? 그래요? 알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자. 좀 유명한 거 할게요, 유명한 거. 자, 7글자입니다. 7글자인데 비트 감사합니다. 7글자 쉬워요. 자, 이렇게 띠띠띠띠 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 이겁니다.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집단지성이라 맞출 수 있어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시간 안 되면 이거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남았으니까 삐까츄 이거를 침착맨의 어떤 발음으로 변형을 시켜보세요. 삐까삐까삐까츄 이거 왜 못 맞춰? 피케츄 왜 못 맞춰? 어? 이거 왜 못 맞춰? 자, 이거 어쩔 수 없고. 자.
이거 못 맞췄는데요? 어떻게 맞춘 게 아니고요. 못 맞췄어요, 이거.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 알았어요. 그럼 슬로우 풀어? 그럼 나도 내 맘대로 간다. 슬로우 풀어? 오케이. 가. 근데 얘가 인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 대신 나도 간다. 막 간다. 서로 막 가. 오케이? 진검승부야. 이제 나 죽는 거야. 오케이. 가. 후원 감사합니다. 갑니다. 세 글자? 세 글자? 맛을 보여줄게. 다시 슬로우 모드 걸어달라고 할지도 몰라. 울지 마라. 아래인가 여기? 여기겠지? 서로 개방하면 니네만 손해예요. 서로 개방하면. 자, 점점 여기 다가오고 있죠. 자, 세 글자 너무 쉽죠? 세 글자예요. 맞춰보세요, 세 글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피카츄의 발음 나는 대로입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피카츄의 변형, 피카츄의 어떤 그 언어 유희, 시적 허용. 삐깨치기입니다. 삐깨치. 삐케츄. 이거 못 맞춰요? 그러니까 서로 해제하지 말자는 거야, 내 말은. 서로 지킬 거 지키자 이거야. 삐케츄. 해제 안 했을 때도 그랬지 않음? 그러니까 이거 해제 이거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오고. 이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선 넘지 마. 20초 다시 돌아갑니다. 자, 갑니다. 다시 할게요. 선은 삐깨치기 넘어간 거고. 알겠습니다. 자,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 뭐라고 하지? 아홉 글자입니다. 아홉 글자. 아, 여러분들이 이 남의 비밀번호를 해제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억지라고 생각 안 할걸?
이거 몰라요? 이거 왜 몰라? 아 이걸 왜 몰라? 양말 다 벗겨진 주호민이잖아요. 양말 다 벗겨진 주호민. 양말 다 벗겨진 주호민 몰라? 아 이건 솔직히 맞춤법 하잖아. 이건 맞춤법 하잖아요. 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었어.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못한 거야. 자 다음 거. 아 햄버거 안 주려고 무슨 소리예요. 자 다음 거. 네 글자 쉬운 거 하겠습니다.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네 글자, 네 글자. 이건 글씨 안 써요. 이거 서비스. 올란도 블룸 전 부인. 미란다 귀. 자 미란다 귀. 어? 슬픈 공돌이님 드리겠습니다. 아 맞춘 사람이 있잖아. 맞춘 사람이 맞춘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맞춤법은 지켜줘요? 그럼 진짜 어려울텐데. 괜찮아요? 맞춤법 지켜줘요? 차라리 해제해달라고 애원할 수도 있어요. 지켜줘요? 싫어요. 자 그 대신 내가 힌트를 많이 드릴게요. 힌트 알았어. 쉬운 거 하나 할게. 쉬운 거. 쉬운 거. 일곱 글자. 일곱 글자. 맞춤법. 맞춤법까지 완벽하게.
아, 애탕이 님이 맞췄습니다. 고기동 양말궁에 아니 산 그리자마자 아니 산을 그리자마자 맞췄어요. 자. 자, 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글자입니다. 일곱 글자. 자, 일곱 글자. 일곱 글자. 영화예요. 영화에 나오죠. 아, 인크레더블 쭈크 정답입니다. 몽실스님. 자, 인크레더블 쭈크.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아, 왜 열받아. 맞춘 사람 있는데. 맞춘 사람 있잖아요. 자, 다음. 일곱 글자입니다. 일곱 글자. 아, 맞췄어요. 아이스 에이지 2입니다. 아이스 에이지 2. 아니, 왜요? 맞췄는데 왜 불만이야? 채팅창에, 아, 아이스 에이지까지는 알았는데. 아, 개 패고 싶네. 어이가 없네, 진짜. 원판데이 안 하냐. 안티 만드는 방송인가요? 뭐, 이렇게 있지만, 맞춘 사람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없으면 내 아까 같은 거 뭐 삐겟추 같은 거는 맞춘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억지라고 하는 거
일정 부분은 이해해요. 일정 부분은 어떻게 맞추게 맞추냐. 근데 이건 맞춘 사람 있잖아. 맞춘 사람 있잖아. 그렇죠? 자, 아이스에이지 오리님 축하드립니다. 일정 부분. 근데 맞출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능력이 좀 부족한 거지. 맞출 수도 있었어요. 자, 두 문제 나왔습니다. 두 문제. 시청자분과 저의 대결이에요. 네 글자. 쉬운 거 하겠습니다. 쉬운 거. 쉬운 거 하겠습니다. 쉬운 거. 쉬운 거. 아, 쉬운 거 내줄 때 받아 먹어요. 사이다마 맞췄어요. 사이다마. 쉬운 거 내 쉬운 거 했잖아. 맞잖아. 사이다마. 주호민 호민 형인 줄 알았죠. 계속 여러분들 집착해서 그래요. 그럼 집착해서 그래. 왜 집착을 해? 사이다마 담아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블에서 하나 될까요? 마블? 마블 어때요? 마블에서 하나 될까요? 내가 좀 잠깐만요. 마블은 많이 보시죠? 마블. 마블에서 하나 낼게요. 영화 마블. 일곱 글자입니다. 일곱 글자. 일곱 글자. 자, 힌트를 드리면은 띠띠띠띠띠 버키예요. 띠띠띠띠띠 버키.
일곱 글자 띠띠띠띠띠 버키. 자, 마블에 나오죠. 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 버키. 강철 기계팔 버키였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이걸 충분히 맞출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부족한 거죠. 강철 기계팔 버키. 아, 이건 솔직히 맞출 수 있었어. 그쵸? 강철 뭐 한 거 없잖아요. 강철 기계팔 버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침버거 세트 코코코 너트님, 에노기다님, 브루클린99님, 김호민님, 파랑호두님, 슬픈공돌이님, 애창이님, 몽실스님, 오리님, 쓰리끼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분 침버거 세트 트위치 쪽지로 안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문제를 다 맞추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구독권 50장 선물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안타깝게도 미션 실패. 자, 한 판 더 하고 싶으시면은 한 판 더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 저 안 하고 싶어요?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이번에도 알았어. 10판 10판에서 다 맞추면은 구독권 50장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도발 아저씨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덴버껌님 10개의 구독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못 늘려요. 시간 못 늘려. 감사합니다. 아, 셀레스타 아틀레님 50개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개. 자, 여러분들 무기 다 받으셨죠? 무기 받았으면 한번 붙어요? 자, 무기 지금 받으셨으면 한 판 더 붙든가. 한 판 떠요? 자, 얼굴나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 다 맞추시면은 여러분들께 구독권 선물 50장 드리고요. 하나라도 틀리면은 미션 실패. 그리고 개개인별로 맞추신 분들에게는 침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라운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글자 수가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쉬운 거 처음에 쉬운 거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세 글자. 몸풀기, 몸풀기. 근데 그 이거 모르는데? 플레임을? 파라오였습니다.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오, 다섯 개 그리기 전에 맞췄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자, 몸풀기는 여기서 끝.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파라오야, 억지 부리지 마. 억지 부리지 마세요. 아, 김박박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세 글자, 세 글자요. 일단 글자 수 적으면 쉬워요. 주어면부터 바꾸 시작하지 말고 쿨 돌 주어민부터 받고 쿨 돌리지 말고요. 김정수 주어민으로 쿨 돌리지 마세요. 세 글자 너무 쉽죠? 아, 주먹먹님 정답 맞았습니다. 침착맨입니다. 침착맨.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보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생각을 해야 돼. 쉬운 거 하겠습니다. 쉬운 거. 이번에도 쉬운 거 하겠습니다. 13글자, 13글자 가겠습니다. 13글자인데 더 쉬워요. 더 쉬워.
자, 뭐가 없죠? 지금 다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 걸 파악을 하세요. 뭐가 없어요? 침착맨인데 뭐가 없어요? 침착맨인데 뭐가 없어요? 13글자 수염을 땡땡땡땡땡땡 침착맨. 아, 수염을 싹 다 밀어버린 침착맨. 아, 이게 안 되나요? 수염을 싹 다 밀어버린 침착맨? 아, 안타깝게도 시청자 구독권은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쉬웠어. 솔직히 쉬웠어요. 어? 아, 12글자라고? 수염을 쌉다. 어, 12글자네.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인정해드릴게요. 맞춘 걸로 하고, 맨 젠 안 깨진 걸로 할게요. 죄송. 쉬운 거 되겠습니다. 다섯 글자 하겠습니다. 다섯 글자. 후원 감사합니다. 다섯 글자. 너무 쉬워요. 어떻게 알았지? 아, 임니니님, 아, 축하드립니다. 아, LA에서의 침착맨 어떻게 하셨지? 자, 정답 임니니님. 자, 여섯 글자입니다. 여섯 글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섯 글자. 자,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야, 이거 쉽다. 아, 어렵다. 어려우면서 쉽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
어, 맞췄어요. 신병 들어온다. 다리 참 박다님. 막판에. 자, 맞췄습니다. 자, 신병 들어온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맞췄습니다. 자, 이거를 계속 앞으로 맞추시면은 구독권 50장 나가고, 실패하시면은 구독권 안타깝게도 없어집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소맘도 오고, 호민형도 오고, 도형도 오고. 맞네요. 아, 뭐 또 이제 개억지 부릴 예정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자, 쉽게 내겠습니다. 쉽게. 아, 주제 소맘으로, 소맘으로 하라고요? 알았어요. 주제 소맘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라디오에서 썼던 용어인데, 일곱 글자 소맘. 소망 일곱 글자. 라디오에서 제가 말했었던 에피소드예요. 아, 삼각두가 된 소맘. 모자 쓴 요정님 축하드립니다. 삼각두 됐다고 하면서 미용실 갔다 와서 눈물을 훔쳤던 소맘. 라디오를 들으신 분 같아요. 자, 다음 7문제, 8문제, 9문제, 10문제. 4문제 남았죠? 자, 5글자입니다. 여기까지고. 자, 보면은 A라고 했잖아. A 딱 봐도 캡틴 아메리카인데, 캡틴 아메리카 안에 어떤 한 인물 있죠. 아, 맞췄어요. 바보버니님. 자, 남은 문제는 세 문제입니다. 아시아인이 있잖아요. 아시아인이 캡틴 아시아죠.
주호민에 너무 매몰된 거예요, 여러분들. 호민이 형은 호민 고기동 주민이기도 하지만 아시아인이기도 해요. 자, 마지막 세 문제.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 레이님 6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진짜 쉬운 거 하나 낼게요. 진짜 쉬운 거. 오케이. 이거 그냥 바로 맞춰야 돼요. 알았어요? 열 글자 쉬워요. 아, 상수역 2번 출구 옷카페 정답 맞췄습니다. 자, 쉽다고 했죠, 제가. TBS RL 55님.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문제. 자, 이건 배경지식 없어도 맞출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배경지식 없어도 맞출 수 있는 거. 11글자입니다. 11글자. 배경지식 전혀 없어도 맞출 수 있어요. 그림 자체를 맞출 수가 있어요. 11글자.
자, 맞고 있죠. 뭐가 뭐를 때리고 있죠. 자, 아 이거 못 맞추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죠. 자, 11글자. 사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자를. 아, 틀렸습니다. 사자를 좁혀버리는 독수리였어요. 사자를 좁혀버리는 독수리예요. 아,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 안타깝네요. 사자를 좁혀버리는 독수리. 배경 지식 없어도 되는데. 아, 지금 채팅창에, 아, 나 개패버렸다. 나는 개패는 이라고 했는데. 아, 아, 나는, 아, 맞출 수 있었는데. 아, 이건 진짜 쉬웠어. 쉬웠는데 안타깝네요. 예, 자,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9글자 되겠습니다. 9글자. 자. 어떻게 맞췄지? 아 람지 썬더 거다이맥스. 야 소리엠님, 자 정답 맞췄습니다. 자 일단 가겠습니다. 자 시작. 자 전 진짜 드리고 싶어서 그래. 드리고 싶어서. 5글자입니다. 자, 이거 5글자예요.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 얼굴이 다 이제 도형화가 돼가지고 헷갈리겠다. 빼자. 5글자. 아 빌리지 발가락님 맞췄습니다. 이삿짐짱맨이었습니다. 이삿짐짱맨.
침버거 세트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문제 중에 한 문제 여러분들이 맞추셨어요. 자, 다음. 거저 드리겠습니다. 이거 거저 드릴게요.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여덟 글자입니다. 난이도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옛날 그 요것도 있고 아니면 뭐 요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여기 앉아 있는 분인데 뭐 이런 게임도 있었죠. 여기에는 이렇게 절벽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이거를 아 달려라 코바 김예분 여덟 글자 6시 내 고향님 맞추셨습니다. 달려라 코바 김예분 자 축하드립니다. 몰라요? 미스코리아 출신 김예분님 모르세요? 자 아니 이거 맞춘 사람이 있잖아요. 맞춘 사람이 자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추면은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고 틀리면은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같은 편인데 왜 화를 내. 맞추면 좋아야지. 아니 억울하면 틀리 끼든가가 아니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좋아해야 된다는 거야. 좋아해야 된다고. 자, 가겠습니다. 게임 한번 갈까요? 게임? 게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게임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유명한 게임으로 하는 게 낫겠지? 유명한 게임? 유명한 게임으로 할게요.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너무 쉽잖아. 아니 이게 한 번에 맞추면 또 안 되니까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 최선에 있어야 돼. 아니 했는데 막 1초 만에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아 게임을 안 해야겠다. 게임 너무 어렵다. 게임 안 하고 자, 요걸로 하겠습니다.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여보, 나 여보, 나 아. 여보나 땡땡땡 땡땡. 아 까레님이 맞추셨습니다. 페랄로시. 페라리 로시도 있었어요 아까. 네 채팅창 잠깐 보니까 페라리 로시도 있었는데 정답. 아니 그때 이때 영상 때 실제로 페라리 로시라고 했어. 실제로 억지가 아니야.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고 틀리면은 제가 지는 겁니다. 페랄로시.
이거 문제는 지가 내는 거죠. 근데 고르면은 너무 쉬워요. 야, 이거 쉽다. 이거 쉽다. 그냥 가겠습니다. 자, 11글자인데 쉬워요. 11글자 되는데 쉬워요. 11글자. 자, 11글자. 11글자. 피핑님 맞추셨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피핑님. 자, 다음 가겠습니다. 마지막 여기 맞추시면은 여러분들 드리고 틀리시면 제가 못 드립니다. 20자 이상은 안 되네. 자, 다른 거. 다른 거. 자,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팅도 20자는 잘 안 써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글자?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꽁치가 천원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쉬운 단어로 하고 가라고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쉬운 단어로 갈게요.
자, 쉬운 거 하겠습니다. 18글자. 18글자. 근데 쉬워요. 쉬워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쉬워요. 18글자인데 쉬워. 18글자. 쉬워요. 아, 멍멍엉님 감사합니다. 구독권 50개 걸고 더 하는 거 어때요? 제가 이기면 100권, 100장. 여러분들이 지면은 없어지기. 그거 어차피 나는 못 받아. 지랄로 그냥 뿌려? 자, 준비하세요. 받을 준비하세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 못 받았어요. 아, 난 최대한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아, 못 받으셨으면 어쩔 수 없죠.